비타민C 메가도스, 암에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암에 절대 효과 없습니다. 비타민C를 어떻게 써야 제대로 쓸 수 있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 무릎을 딱 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먹는 거 치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암에 효과 없다. 혹시 놀라셨나요? 사실 이 말은요, 경구용 비타민C는 암 예방의 목적으로 권해드릴 수 있지만 암세포를 죽이려는 목적으로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암세포를 죽이는 비타민C 요법 따로 있는 걸까요?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비타민C가 어떻게 암을 예방하고 어떻게 암세포를 파괴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타민C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혈관에서 나쁜 활성산소를 착하게 만들어주고 자기는 산화된 형태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산화된 비타민C를 디하이드로아스코르빈산, 즉 지금부터 DHA라고 부르겠습니다. 세포를 보면요, 당이 흡수되는 통로가 있는데 여기를 통해 이 DHA가 아주 빠르게 세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DHA는 산화된 형태니까 우리 세포를 공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체내 해독효소인 글루타치온과 NADPH라는 것들이 작동해서 이 DHA를 원래 형태인 좋은 비타민C로 바꿉니다. 일종의 재처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처리가 어려울 정도로 DHA가 팍팍팍팍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세포 내에서 활성산소가 쌓이게 되고 세포에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다행히 정상적인 세포들은 항산화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눈 깜짝할 사이에 복구됩니다. 하지만 이 암세포는 글루타치온과 NADPH를 통해 막 막아보려고 애를 쓰고 합니다. 하지만 항산화 시스템이 아주 불안정해서요, 특정 효소까지 부족해지게 되고 암세포는 당을 이용한 에너지 생성 과정까지도 방해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암세포 작별 인사를 고하게 됩니다. 특히나 암세포는 당을 에너지로 만드는 회로의 효율이 떨어져서 미친 듯이 원래 당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는데요, 산화된 비타민C는 당과 같은 통로를 이용하니까 이 암세포,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하고 DHA를 더더욱 빨아들이게 되니까 비타민C로 암세포가 파괴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비타민C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기전은요, 세포 외액에서 철분과 만나 생기는 활성산소가 암세포에 데미지를 준다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비타민C가 암세포를 죽이는 기전이죠. 즉, 암세포 파괴 효과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좋은 비타민C의 항산화 효과가 아니라 그 반대의 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 암세포를 죽이려면요, 비타민C 혈중 농도가 최소 1에서 10mmol 정도는 되어야 된다.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농도를 우리가 먹는 비타민C로 올릴 수 있을까요? 구독, 좋아요. 자, 우리가 비타민C 영양제로 18g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혈중 농도입니다. 어떤가요? 시간이 지날수록 최대 0.2mmol밖에 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치 1mmol에 택도 없는 농도입니다. 즉,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이 비타민C를 다르게 사용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요, 혈중 농도를 충분히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바로 비타민C를 주사로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암 환자분들은 사실 먹는 비타민C보다 주사제로 병원에서 일정 농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주사요법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물론 비타민C 주사제도 반감기가 2시간 정도로 짧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은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사실 불편함이 있고요, 맞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비타민C는 전문적으로 다루는 병원에서 담당의 선생님과 충분히 치료 계획을 세우시고 맞는 게 필요하죠. 아닙니다. 경구용 비타민C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단지 쓰는 목적과 방법이 다르다는 거. 경구용 비타민C는 면역, 항산화, 암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암하는 분들에게도 암세포 외에 정상적인 세포들을 보호하는 의미로도 드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00mg에서 18g까지 먹었을 때 혈중 비타민C 농도의 변화 추이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반감기가 5시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5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나눠 먹는 게 가장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번까지는 힘들다라고 하면 하루에 3번 정도는 나눠 먹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자, 오늘 어떻게 비타민C 내용 정리가 좀 되셨나요?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원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